뭐 우선 우리가 급한 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어제 재판장에서 네. 그 주가 조작 선수가 김건희가 막 와서 화도 냈대요. 주식 어. 팔지 말라니까 왜 팔았냐. 어. 그리고 김건희가 돈을 10억도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게 어제 재판장에 드러났는데 네. 언론들이 안 써요. 오늘 내가 그걸 누구누구 썼냐 봤더니 노컷뉴스 어. 오마이뉴스 쓰고 어. 내가 그거 보고 서울에서 쓰고 아니 만약 그 이재명 쪽에 이런 재판들이 나왔으면 네. 난리가 날 건데 공판에서 아니 지금 김건희 파일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거 좀 널리 알려주시고 이 방송도 이 얘기하는데 유영하 교수님 네. 여기서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공판에서 이제 김건희 파일도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건 사실상 선거 전에도 예. 검찰이 체포하고 구속시켜야 되는 사건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대선 이후에 소환에 응하겠다는데 뭐 조용해요 그냥. 예. 검찰은 무슨 지금 저기 다른 사건만 지금 다루고 있고 참 조용하고 이제 검찰이 지금 검찰 그 저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하겠다라는 민주당에서 밀고 좀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이 또 어제 밤새 회의했다 그러죠 대검에서 예, 집단적으로 또 저항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거부권 행사할 건 뻔하잖아요. 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설마 거부권 행사 안 하겠죠? 설마? 설마 해? 365 예비비도 주고 모르겠어요. 저는 하도 그분이 착한 분이라 설마 안 하겠죠? 민주당에서 그거를 이번에 뭐 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려고 사부임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통과시켜서 분명히 사전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걸 제대로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오케이 안 하면은 누가 당하겠습니까? 누가? 예? 지금 한동훈이 벌써부터 법무부 장관 뭐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 된 것처럼 이러고 있는 세상인데 참 이번에 하여튼 민주당에서 그 검찰하고 검찰의 검찰개혁 문제 반드시 종지부를 찍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오케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문재인 정부에서라도 그거라도 좀 최대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감히 가짜 검사 나부랭이가 공무원이 국민 세의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데 그걸 알가불가 그 부분 한번 강력하게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적은 항상 검난이라고 소위 언론들이 네. 얘기하는 게 검찰에서 검사들이 자기들이 불려놓던 입법이 되면은 휴일을 하고지 않아요. 그러면 징계를 해야 돼. 공무원이 자리를 이탈해서 모여가지고 휴일하면은 장관이 징계를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뭐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이 좌지우지한 그런 사이라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프랑스 혁명같이 긴 세월이 가야 고쳐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떤 제2촛불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네. 좌시하지 않고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이 검사들한테 다시 경고하는데 당신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수사 분리권을 민주당에서 지금 통과시키겠다 하니까 지금 뭐 대검에서 휘하고 고검에서 휘하고 또 지검장에서 휘하고 오늘도 한대요. 이거 예 박범계 장관을 향해서 한동훈이가 장관 뭐 불법 저지르다 장관 따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박범계 장관은 바로 항명으로 오늘 한동훈이 검사직에서 해임시켜야 된다. 한동훈을 해임만 시키면 여기 한동훈을 해임만 시키면 민주당은 이번 4월에 한동훈이를 항명으로 탄핵이라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맞습니다. 예, 네, 그것이 당할 거예요. 유영호 교수님 어떻게 네. 보세요? 그 지금 장관한테 항명하고 있는 네. 장관을 협박하고 있는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떤 징계나 파면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 부분을 한다면은 어떻게? 지금 있습니까? 아마 한동훈에 대해서 예. 그 국회라든가 그 박범계 장관이 제대로 조치를 안 하면 그대로 당할 겁니다 아마 예. 그대로 당할 거고 뭐 이미 선거 기간 중간에 한동훈을 독립투사라 그러면서 중앙지검장에 앉히겠다는 암시를 충분히 했잖아요 당선인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만약에 이번에 그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또 지금 초신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의 저 자기의 보스가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래서 저렇게 위아래도 몰라보고 저렇게
큰 언행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아마 그대로 민주당 의원들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네. 아마 검찰이 칼을 휘두를 거고 그대로 당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한동훈의 태도를 봤을 때는 김건희 태도와 다름이 없다. 네. 김건희한테 이명수 기자가 한동훈한테 제보를 했다 하니까 즉시 망설임도 없이 나한테 줘 내가 전달해 줄게. 그래서 한동훈의 그 아이폰 그 뭐 그걸 열지 못해 가지고 그것도 무지의 결론을 냈잖아요. 2년 동안 그걸 프랜스식으로 해서 비밀번호가 없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 놨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정권이 이제 넘어가게 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되니까 무혐의 처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이제 그걸 왜 못 하겠어? 박 장관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산 언론에서 그를 풀 수 있는 그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솔루션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그 핸드폰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압수한 거니까 주겠죠. 그러니까 그걸 열면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솔루션 얘기도 진적하지. 한동훈이 무혐의라니까 하냐고요. 그거 진적 개발했으면 한 달 전에라도 박범계 장관한테 이렇게 개발했으니까 수사 지휘를 해서 열게 지휘를 해라 이래야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들은 하는데 희와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한테 핸드폰 돌려줘버리면 없애버릴 텐데. 없애버릴 이제 그거 발견했다고 왜 이제 늦게 하냐고 좀 일찍하지. 그거 솔루션 개발한 사람이 어제 개발했나요? 좀 미리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내가 열 수 있다 딱 나서가지고 했으면 일이 좀 됐을 텐데 나는 아쉬운 부분들이 어떤 진짜 그 개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동훈이 무혐의라니까 그때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 무슨 뭐 억울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아 좀 진즉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조심히는 항고해 가지고. 그래서 나 같은 생각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 허둥지둥 하지 말고 그런 좋은 기술들은 미리 얘기를 좀 해줘라. 한동훈 잊어먹고 있었냐 그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한동훈 무혐의라서 핸드폰 돌려주게 된 상황에서 그런 얘기 한들 뭐 버스 떠난 뒤에 손은 드는 거고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다. 그런 거 이제 괜히 우리 가슴만 아프게 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이 사건은요. 그 포렌식 안 하더라도 지금 그 뒤에서 한동훈이가 통화했던 그 이철 말고 저 채널A 기자하고 그 저기 법조팀하고 통화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 뒤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MBC에서 그. 아 지금 한동훈이 범죄는 그거 아니라도 차고 넘치잖아요. 또 뭐 저기 그 윤석열 처하고 뭐 200몇인가 뭐 통화했다는 그 부분 같은 건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박범계는 나는 애당초에 여기 서울의 소리 와서부터 내가 박범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지만 박범계는 저건 난 너 이해가 안 가요.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